해병대 저 그런 거 막 안 한다면서. 아유, 무슨 뜻이 그런 거 아니야. 아, 벌써 잠깐 잘 들었나? 편하게. 아, 편하게 진짜. 시접지가 불편해. 아니, 와, 너무 좋다. 와! 와! 야, 서로 어디? 야, 서로 어디 갔어? 아, 이거 새로운 머신인가? 야, 서로 어디 갔냐?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된다.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됩니다. 선임 반사님, 우리 한번 해주십시오. 혼나는 이유도 알겠네요. 어깨를 몇 주고 가는 겁니까? 또 바로 들어가.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아, 이거 괜히 시켰네. 좋네. 어저께 하고 계세요? 어제 뭐 했어? 아, 어제 상체 그냥 두 개씩 돌렸어요. 오늘 뭐 할지 몰라가지고. 아, 뭐 할지 몰라가지고 그게 어딨어. 넌 네 루틴 대로 가고 또 해야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때보다는 때보다는 좀. 야, 이거 야, 엉덩이가 좀 그걸 좀 엉덩이 좀 나오네. 좀 나오죠. 그러니까 저 대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못 받는 거 얼마나 어렵거든요. 오, 잘 타고 들어. 오, 많이 빠졌네. 오, 나왔네. 빠졌네. 야, 진짜 사람이 확 변하네. 웃긴데. 야, 입고 저희가 해안을 뛰거든요. 해안 거북. 많이 해야 돼. 이 맞춘데. 아, 민혁아, 민혁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민혁아, 방송하고 왔어? 아니요. 그럼 마이다스 이거 뭐 붙인 거야, 뭐야? 아니요, 이거 원래. 아, 원래. 아, 이거. 야, 이거 아이다스 이거 붙인 거 같지 않아? 형이랑 운동해서 일부러 이거 입고 왔는데. 너도 아직. 아, 바로 시작해요. 그래, 온 김에 너 저 밑에 있으라 했는데 네가 왔잖아. 아, 네. 자, 일로 와, 네. 가운데로 와. 네. 아, 너 왜 이렇게 키가 커냐? 키가 또 큰 거 같아. 네. 안녕하십니까, 진종국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종국이 형 동생 민호입니다. 운동도라면 가장 사실 선두주자죠. 그렇죠. 최근에 열정 최민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헬스 할 때도 얘 진짜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동을 다 잘하고 웨이트도 정신 나간 애가 아닌가 싶은 그런 모드가 나오는 애예요. 맞아요. 잘 없거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함께 다 운동을 좀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네. 우리 민호가 오늘 왜 나왔는지도 한번 좀 이제 해줘야죠. 아, 또 네. 제가 또 11월 4일에 저희 첫 정규 앨범으로 또 컴백을 합니다. 첫 정규. 네. 차이니가 아닌. 그쵸? 네, 솔로로. 솔로로. 네. 아, 어떤 장르, 어떤 음악인지. 약간 R&B 팝 스타일을. 느껴져 왠지. Will it be, will it be you? 집어든 차키. 첫 정규이다 보니까 10곡을 담았고 아. 제가 좋아하는 색깔과 다양한 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가득 담아봤고요. 네. 또 11월 31일과 12월 1일에는 콘서트가 또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개인 콘서트? 네, 단독 콘서트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단독 콘서트인데 제 모든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살짝의 또 노출이 좀 아쉬운 게 사실 샤이니 할 때 네. 상체 노출을 살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하체 쪽 노출 많이 줘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어제 하체했는데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하체 약간 왜냐면 상체가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뭔가 이번에 좀 새로운 매력이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그때 미니 앨범 이후에 지금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체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하체만 노출한 다음에 진짜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운동인들끼리는 쟤 아, 그렇지. 와, 저 쟤 많이 했네. 아니, 앞뒤 다 괜찮았는데 그렇지. 그 일반 대중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좋아하지 않죠, 사실. 아, 그런가요? 우리도 민호에 대해 준비하고 이런 게 또 있죠. 적어오거든요. 다 적어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달 4일 첫 정규 앨범 콜백. 콜백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네, 10곡을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했습니다. 아, 손님. 네.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 해병대는 것도 나한테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니, 나한테 무슨. 근데 이게 제가 잘못. 혹시 아는 지금? 아니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해병대 전 나왔는데 이제 막 해병을 막 티를 내거나 후배라고 반말하고 이런 걸 제가 되게 싫어요. 아유, 하지 마. 만약에 오늘 오셨는데 그렇지. 제가 막 그것 때문에 혹시나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막 불편하실까 봐 그럼 진짜. 아, 근데 아내가 저 잘못
빨간색 체육복, 해병대 체육복 입고 오셨어요?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그 그냥 안에 제가 카라티노 아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건 안에 컨셉으로 입고 오시더라고 진짜로 이렇게 살짝 색깔이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입고 오면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 그렇죠 확실히 그 솔로 앨범의 열정이 느껴지시는 게 지난번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는 샤이니 컴백을 앞두고도 진종국에서 앨범 얘기를 아예 안 하셨거든요. 아, 맞아. 아, 그때 그랬죠. 네. 혼자다 보니까. 아, 혼자다. 진종국에서는 또 제가 매일 보는 채널이에요. 아, 그렇죠. 저와 같은 결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저의 감성을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렇죠. 이 채널만큼은 내가 홍보를 해야겠다. 아, 네. 루틴이 어떻게 되니? 요새는 운동을 거의 두 탕씩 돼요. 기구 이용한 헬스를 하고 컨디셔닝으로 기능성 운동? 네, 기능성 운동 뛰고 크로스핏에 가까운 운동들 있죠 아 그런 것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스케줄이 없을 때 보통 2탕 있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탕 없는 날은 이제 3탕 와 여기에 이제 3탕이네요 발레나 이제 아니면 이제 발레? 필테를 이제 하고 필라테스까지? 네 필라테스랑 뭐 골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진짜 예전에 그쪽으로 다 하네 근데 발레도 지금 하시고요 발레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좀 확실히 확 떨어지니까 더 늦기 전에 늘려놔야겠다 아~ 발레를 한번 배워봐도 형님과 한번 잘 어울리실 거 가만있어 조용히 자, 웨이트는 그럼 보통 추구하는 추구 미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옛날에는 어떻게 돼야겠다 막 형처럼 몸을 만들어야겠다 이랬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막 커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살도 잘 안 찌는 스타일이고 근데 키워줘? 아 형 진짜 한번 키워 지금 콘서트가 한 달 반 좀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체계적으로 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형한테 그래. 오늘 이후로 형 운동하실 때 이제 계속 좀 좋지 좋고 좋고 일단 아 운동 템포나 이런 쪽으로 약간 조금 근성장애 좋은 쪽으로 한번 오늘 같이 사실 한번 해보자 이게 더 이상 자극이 좀 들어요 요새 아~ 계속 이제 같은 아~ 패턴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네, 맞아 네거티브로 잡아가지고 그 느낌 좀 올 수 있게 한번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운동 텐션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게 그렇지 이 민호님이 또 저랑 그 MBTI랑 혈액형이 똑같더라고요 어? 진짜로? 비어이시고 ESFP라고 나왔거든요 검사 안 했는데 거의 네. 그 맞는 거 저랑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이름도 비슷하. 예. 얼굴이 다르다. 그러니까 얼굴도 지금 보면 디즈니 왕자님 비주얼이라고 해가지고 SM의 사슴상 계보가 있거든요. SM의 사슴상 계보고 허브제이크의 원숭이. 예, 제가 원숭이 1호고 사슴상이어서 동물끼리 약간 동물끼리 상. 네. 호랑이, 사슴, 원숭이 다르죠. 뒤에 계시는 분은 혹시 어떤? 아, 저분은 저분은 뭔가요? 머슴상이라고 머슴상 완전 머슴상 돌쇠상 아 전 돌쇠상 진짜 오늘 그럼 어디 운동을 좀 하면 좋을까? 상체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아요 또 민호도 그걸 좋아하니까 네. 사실 어제 나는 이제 등을 빡시게 하긴 했지만 뭐 오늘 뭐 전혀 상관없어요 땡기는 거 제일 잘해요 아 땡기는 거 제일 잘해요 그리고 펌핑 됐을 때 예쁜 부위는 가슴이 제일 가슴 그러면 어깨를 그렇죠 어깨를 저는 원래 반대로 시키거든요 아, 그래. 아, 그 청개구리 쪽으로 네. 알죠 네, 어깨를 메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등이나 네. 가슴을 한번 그리고 제일 거. 잘하는 게 등이니까 일단 등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턱걸이 대회에서 1등해서 포상도 받고 부대 내 구보, 사격, 총검술 다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국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 말년 휴가를 반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진짜인가요? 그쵸 진짜죠 약간 이런 사연 누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말년 휴가 반납했다는 얘기 있었는데 오종혁 님이 연장해달라 그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말년 휴가 반납은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니 그때 19년도에 이제 호국 훈련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때 일병 때인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서 말년 휴가를 못 나오고 미리 이제 전역을 하는 거죠 휴가를 해서 근데 제가 휴가가 그때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2주 좀 넘게 근데 그 20일을 포기를 하면은 호국 훈련을 참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근데 어차피 내가 20일 나가도 그 20일 전역 날부터 내가 활동도 할 수 있고 나가도 뭐 어차피 운동할 거 같고 그렇지. 그 안에서 차라리 훈련하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랑 더 추억을 쌓고 나가면 되겠다 해서 자 그러면 네. 네. 우리 오늘 한번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네 가보시죠 아, 감사드립니다 네.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렛츠고 야 네 자 후면 갈 거야 네. 후면은 너무 아래로 앉아서 하지 말고 약간 서서 네 아, 서서 뺀 상태에서 네. 오, 멘토맨이네요. 신상이에요? 아이언스맨 새로 나왔네. 세 명이서 하니까 오늘 아주 그냥 무지개 할 수 있겠다.
텐션 없이. 아, 원래 3인팟이 제일 빡센데. 원래 후면은 사실 어깨는 여기까지만 당기면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더 가네요. 근데 아까 좀 상부랑 같이 이 라인 자체를 같이 전체적으로 여기 쑥쑥 들어가고 여기까지 같이. 네. 좀 서야 돼, 몸이. 그래서 손이 어깨 아래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야지 어깨 충격이 안 나거든. 어깨 안 다쳐. 아, 그럼 유연하시네요, 어깨도. 발레를 그래도 혼자 유튜브 보고. 아, 속도감 좀만 그래. 속도감 천천히 쭉 내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지그시 당기자. 그렇지. 어우, 좋다. 자, 좀. 쭉, 잘 느껴. 자. 으쌰! 빠르지 않게, 빠르지 않게. 자, 집중해서. 아니, 알았어. 아니야! 에이, 됐어. 야, 너 해병대 저 그런 거 막 안 한다면서. 야, 해병대 그런 거 안 한다. 어, 이거 써 있어요? 야, 써 있어요? 아, 너 지금 그냥 원래 평소에 카라틴데, 어, 뭐야? 야. 아유, 부담 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벌써 제가 다시 온다? 네. 아니, 아까 하지 말라. 아니, 근데 아까 운전을 안 하길래. 아, 내려야지 이제 내리는 거. 아, 그런 거야. 아, 내리신 줄 알고. 네.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긁는 거 많이 하고. 그래. 아니, 진짜 이런 거. 아, 그래. 하지 마. 아니, 형이 하지 마, 임마. 아니, 어쩐지 갑자기 약간 목소리가. 끝까지 안 믿어! 아, 약간 아, 이상한데, 약간 느낌이 뭔가 이 빨간 아우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 넷! 좋았어, 좋았어. 왜냐면 제가 아까 이 카라 보였다 그랬잖아요. 어, 야, 다르더라. 저는 그 색깔만 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 이거 제가 입던 거니까, 맨날. 야, 입던 그렇죠, 그렇죠. 와, 자신 잡으러 간다. 어, 너 저, 오늘 밀어본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트리! 부스터가 필요 없습니다! 아, 좋았어. 아, 왜 약간 평소랑 다르시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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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확실히. 아, 네. 아, 입으니까 다르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진짜. 아, 진짜 편하게, 편하게. 아, 인내. 와, 역시. 그렇지. 웨이트는 인내야. 저희가 해병대가 3월 인. 예, 이거 가장 중요한 게거든요. 아, 저번까지 10년 넘으셨다고? 20년. 진짜 빨리. 진짜. 예. 아니, 저 4년이구나. 예, 4년 전이구나. 20년. 예. 아, 편하게 하세요. 저는 뭐 진짜 기수 이런 거 막 이걸로. 저는 938기입니다. 민호 씨는 1242. 저희는 이제 천자를 해병대라고 하지는 않는데 편하게 해. 아, 편하게 진짜. 왜 그래? 사연하라지. 그래. 편하게. 아니, 근데 이 티셔츠가 불편해. 아니, 진짜. 왜냐면 이게 나중에 지치면 여기 하프까지만 당겨도 상관없어. 그냥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갑니다. 그래. 자, 좋아, 좋아, 좋아. 거. 셋. 오, 오늘 오랜만에 옛날 정신으로 운동하겠네, 이거. 거. 넷. 자. 오, 있네. 아. 와, 너무 좋다. 자. 아, 와. 아이고. 자. 와, 수색까지. 와. 야, 수색 바지. 이거 수색만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어, 수색대 바지. 근데 이거 그 포항 1사단 앞에 가야 팔아요. 그래, 근데 지금 메커니즘 제대로 갔네.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여기까지 가니까 이쪽 더 가니까 힘이 풀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 와, 이렇게 가잖아. 여기서 몸통 아래로 등간 약간 고개를 숙여주면서 이렇게 내. 약간 꾹 눌러줘야 돼. 이렇게 약간 내요. 눌러줘야 돼. 어. 이렇게. 눌러주면 로우가. 오, 이거 봐. 여기 로우 지수치. 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아, 저 이렇게 필려고 하니까 힘이 풀리더라고.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본인 수축감을 좀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 아, 찾았다. 자. 중대장님, 저 창피한데 바지 입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오, 좋다! 왔다! 와. 다섯? 왔다, 왔다! 이거 봐, 이거 봐. 좋다, 좋다, 좋다. 그래, 텐션 오자. 와. 이거야, 이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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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등 상부 쪽 전체적으로 짜증나는 이거. 느낌으로 가면 돼. 맞습니다. 와. 오케이, 왔지, 왔지? 고! 여덟! 됐다, 됐다! 마지막! 앗! 어우, 됐어. 굿! 와, 너무 좋아. 와,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 지금 되게 좋은데? 지금 좋다고요, 이게? 아, 좀 좋아. 가스라이팅 아니니까! 아, 농담 아니고, 나 어릴 때 이렇게 입고 하는 아저씨 되게 많았어. 헬스장에. 근데 이게 태병대 옷 이런 거. 어, 진짜로. 진짜. 왕, 굿, 와, 굿. 어우, 좋아. 몇 개야? 중대장님, 보조! 들어옵니다. 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누구, 이렇게 누구. 나이스. 됐어. 아, 좋다. 저 항상 후면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옆에서 항상 보면. 맞아, 맞아. 후면, 이게 힘이 있고 그럴 때 후면을 먼저 해준 게 좋아. 네. 나도 이제 내가 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내 약점 부위나 이런 거를 좀 가능한 한 좀 많이
힘이 있을 때, 집중을 많이 해주면 확실히 거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후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어깨 후면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완전 제대로 먹어요. 올라온 게 느껴져요. 느낌 완전 달라요. 네. 이 상태로 이제 또 나중에 프레스 하면 또 달라요, 느낌이. 둘. 있네. 이런 컨셉으로 방송 처음 하시는 거 아니죠? 형 채널도 많이 보는데, 선호 형 거. 정답! 새 정규 앨범 콜백 많은 사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배님 으차! 근데 요새 제가 런닝을 많이 뛰는데 길게 뛸 때 한 7, 8km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 제가 군가를 그러면은 그게 에너지가 나와. 아 나와.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 이렇게 입고 뛰어 마라톤을. 옷은 안 될 것 같아요. 정신만 안 아, 정신만 이렇게 입고 뛰면 가면서 계속 격려해야죠. 뛰면서 계속 격려. 다시. 그래서 몸 아래로 떨어뜨리는 느낌. 그렇지. 다시. 자, 몸 아래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마지막 다섯 개. 어깨 사이즈에 예술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이 후면에 많이 차지해. 진짜 예쁘게 나오는 그 어깨 그 모습에서. 그래서 후면을 무조건 많이 해주면 좋아. 그리고 등 운동하는 날 있지. 네. 이거 올라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요. 오. 그리고 등 운동한 날, 등 마지막으로 요거 해주면 좋아. 네.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빨리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아, 다들 이렇게 기뻐하니까 네. 너무 좋다. 애들 둘이 자, 원래 이런 거 맞춰주는 동생 없었어요. 왜냐 아무래도 애들 안 하거든요. 궁생아 열심히 했다는 걸 자부심 있잖아. 맨날 이 가사가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아, 싸워서. 이겨 지면은 죽는다. 죽는 거야. 자, 넷 좋다. 다섯 좋다. 준비 그렇지. Let's go. 헤이 파이팅. 아, 가. 천천히. 하나 더, 고 기계 너. 라스트. 나이스.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아, 이거 괜히 시켰네. 이 왔어. 여기서 딱 걸어 일단 걸린 걸 느껴야 돼 본인이 딱 수축감을 완전 만들고 가야 돼. 고 다시 수축. 그렇지. 고. 오 좋아.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마지막 종국 종국 좋다. 오케이 좋았어. 진짜. 아주 이상한 사람 같은데. 상사.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마상사. 자 선임하사님. 자 끝나고 뭐 먹습니까? 족구왕 게임 하시죠. 진짜 포항 가면 있어요. 되게 많아요 포항 가면. 진짜 많아요. 네. 진심 화가 나왔다 이거. 형님 진심 화가 나왔다. 이거 옆에서 보면 알거든요. 여기 진실의 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 진실의 턱. 아. 굿. 브라보. 오. 와. 너무 좋아. 그렇지. 아, 다시. 너무 좋은데. 건. 여기도 나왔어. 진실의 턱 나왔어. 진실의 턱 나왔다. 자, 지금 고! 좋아! 여기 세 번째. 언제 해야 돼? 그렇지, 이거야. 아! 이거야. 보조 감사합니다. 아, 아니, 나 진짜. 들어가시죠, 바로. 아, 정말 후배님도 멋있다. 아, 진짜. 아, 들어가시죠. 이거. 은근히 자주 쉬시네요, 여기. 예, 쉬시면 어딘지 안 보일걸요? 야, 선호 어디, 야, 선호 어디 갔어? 선호 야, 야, 어디 갔어? 뭐 하셨는데? 어디 가셨지? 요놈, 요놈! 아, 깜짝이야! 아, 너무 좋아. 고! 셋! 이제 두 개를 이제 호흡, 그렇지. 하고, 여기서 이제 미친 모드로 가야 돼. 여기서부터는 제정신으로 가면 안 돼. 마지막. 그렇지, 그렇지. 업! 와. 아. 마지막 쭉 올라가세요. 둘, 셋. 더. 어우, 두 배가 되셨어요. 아, 지금. 와, 너무 좋아. 바로 가겠습니다. 자, 셋. 빵! 그렇지! 오, 힘 좋아. 잡아야지, 잡아줘. 가야 돼. 자, 급해지면 안 돼. 여기서 급해지면 안 돼. 에어 튜브! 좋다. 여기서 다섯. 그렇지, 네. 좋아. 자. 이쁘다. 와! 와, 행복해. 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짠! 하기 싫었대. 짠! 아 이거 새로운 머신인가?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자! 야 이거 봐! 엣! 오 역시 어 기장 빠진다 안돼!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네거티브 집중 예쁘게 업! 나이스! 아 오케이 좋았어
라스트 하나 둘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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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오랜만에 느낌, 어? 유나가 더 찾고 싶었다는 그 느낌. 10초만 쉬겠습니다. 모두를 조명해 줬더니. 야, 선아 어디 갔냐? 아, 선아 안 보여. 아, 이거. 아, 여기 있었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어? 아, 야, 야.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더더더더더더. 띡! 어우. 나이스! 자, 이제 사이드 하러 가자. 네, 사이드. 사이드. 근데 오늘 어깨만 해요? 아니면 딴 데도? 어깨도 하고 딴 데도 해야지. 아, 좋아, 좋아. 어,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인데, 네.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왠지 어깨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네. 걱정돼가지고. 종영이 지금 엄청 신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운동 두 개 끝나고 네. 올라오실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지금 일곱, 여덟, 아홉. 쭉 저항 받아놓고, 빵! 저항 받고, 빵! 그렇지. 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좋다. 네. 와, 그렇지.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된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고맙습니다, 후배님. 아, 네,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차라리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면 차라리 즐겨라. 오케이. 고. 뚜껑이 형 말 엄청 크시네요. 그치, 얘 엄청 넓어. 뚜껑이 열릴 때 참아라! 이런 말 없습니다. 이 보디빌더 1티어야, 얘. 근데 원래 형 몸이 좋으셨어요? 원래 안 좋았습니다. 보디빌더보다 더 보디빌더 같이 운동하시면 어때요? 네. 일곱. 그렇지. 아, 너무 좋다. 여덟. 걸렸다. 그대로만 올려. 아, 그렇지. 열, 그렇지. 많이 안 올라가면 딱 그거 믿고 가는 세도 괜찮아. 자, 어. 둘. 자, 셋. 선임 하사님, 보조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오, 좋아. 민호님은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스무 살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었어요. 거의 한 12년, 13년? 운동한 지.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매일매일은 안 했고 그때 진짜 한창 제일 바쁠 때라 너무 말랐어가지고 체력 유지 정도? 그러다가 26, 7부터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동국이형한테 제일 많이 받았죠. 오케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 클럽보다 헬스클럽 그럼! 빨간 날은 운동하는 날. 그렇지. 빨간 날은 더 편하게 운동하는 날. 편하게 맞아. 살아가지고 근데 오면 항상 동국이형 있고 지훈이 형 있고 비가 오나 종국이 오나 그거네요. 비가 오나 종국이 형 오나 그렇죠. 예! 하나 둘 예, 라스트 짠! 예! 좋았어. 비가 오나 종국이 오나 혼나는 이유도 알겠네요. 종국이 편집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매번 이렇게 재밌었는데 형이 너무 뭐라고 해서 한 100개, 20개 살려. 4개 남았어. 4개 쭉가 쭉 이어서 가 둘, 고. 그냥 안 힘드신데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형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요? 네, 저 지금 너무 몸이 좀. 일요일 날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아, 뭐 오늘만 그런 것처럼 그래. 맨날 그러면서. 아, 비가 온나, 눈이 오나. 여덟, 두 개. 두 개 더, 두 개. 집중! 마지막 하나! 나이스! 고! 운동할 때만. 종국이 형한테 반말할 수 있거든. 아, 그럼. 해도 돼? 예, 헬스 할 때랑 축구할 때. 아. 그 선임님, 보조 좀 부탁해. 얘 어디 갔지? 잠깐만. 거기 나오지? 선임님! 서로가 없었어. 선임님, 얘 어디 갔지? 야, 어디, 야, 이거 왜 이렇게 없어지냐, 이거. 야, 어디 갔지? 둘, 셋, 야. 와. 좋았어. 와, 마지막 다섯 개. 야, 어디 갔다 왔냐? 예? 어디 갔다 왔어? 아,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왔어. 아, 그래서? 네. 던져! 어, 지금, 하나, 지금. 얘 던져! 어, 지금이다, 지금. 던져! 지금. 네. 사이드. 머신으로요? 팔뚝 펴서, 어, 머신으로 하는 사이드. 아니, 어깨를 몇 주고 가는 겁니까? 저희도 저희인데, 한진이 형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콜백은 진짜 그냥 콜백 말하는 네? 부재중. 아, 네, 이제 상대방이 부재중이 와서 다시 콜백하기 전에 이제 마음 상태가 이제 가사에 나와 있고 R&B 팝곡이어서 드라이브 하실 때도 좋고 운동하실 때도 좋고 되게 리듬 탈 수 있는 곡. 콜백. 어. 안무가 혹시 또 있나요? 안무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하고 사이드 스텝 할게요. 아, 사이드 스텝. 이거 바로 들어가. 그래. 아, 잘해, 잘해. 아, 좋다, 좋다. 아, 잘해, 잘해, 잘해. 좋다. 처음 받고, 처음 받고. 와, 이렇게 바짝 올라갔다. 그렇지. 넷. 넷. 탑 걸고. 오케이. 여섯. 왼쪽으로 주사 맞는 게 생각하지 마. 잠깐만. 여기. 회병도 형 독감에 걸리십니까? 독감에 걸려? 좋다. 둘. 넷. 그렇지. 다섯. 굿. 넷. 넷. 오, 나이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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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시는 해병대 분들이 자랑스러워할까 아니면 창피할까? 아, 자랑스럽긴 해. 자랑스러운데 약간 지금 이게 편집이 중요해요. 아, 근데 다른 아이돌 분들 중에 해병대 출신이 또 있으신가요? 아, 피오가 이번에 또 갔다 왔죠. 맞아, 맞아. 맞아. 네. 나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 뵙자마자 바로 경례를 네, 바로 또 인사했어요. 아니 그때 근데 경례를 해주셨는데 딱 본 거니까 너무 네, 약간 불편하지. 혹시 진짜 불편하실까요? 아. 자, 여덟, 짧게, 아! 오케이, 둘, 셋, 좋다. 긴장만 풀지 않게, 긴장만. 넷. 우, 좋았어. 예, 우. 와, 감사합니다. 와, 와. 너무 잘, 너무 잘. 와, 느끼잖아. 우주가, 와. 서울대는 못 갔지만 해병대를 간. 해병대 포항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자, 준비, 셋, 일곱, 넷. 예?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깨 운동만 한 시간째 하는 겁니까? 이게 메인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열, 하나, 둘. 풀지 말고. 셋, 넷, 다섯, 셋. 넷, 좋아. 넷. 넷. 어깨랑 인클라인이랑 동시에 하는 용으로 하자. 예. 좋은 생각인데. 훨씬이 형 같이 운동하시는 것도 오래 하네. 아, 이럴 거면 같이 할걸 그랬어. 아니야.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스텝입니다. 한진이는 오늘 운동 6시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썰이 있는데 한진이 형이 옛날에 저 운동 처음에 할 때 어깨를 이제 풀어준다고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제 어깨를 풀어줬어요. 제가 그다음 본 운동을 못했어요. 알겠어요? 진짜로. 아, 머신 아니야 머신? 머신 내리고. 야 이씨. 오늘 어깨 쪽 프론트기 때문에 사실 내리는 부분을 너무 많이 내리진 않아도 괜찮다 해? 이 정도? 아홉. 괜찮아. 그래, 긴장감 유지하면서. 그렇지. 오, 정신력이 좋지. 그러니까 확실히 막 같이 웃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많이 쉬면 종국이 형한테 혼났거든. 저 운동 처음에 할 때 자꾸 핸드폰을 막 야 핸드폰. 종국이 형 죄송한데 지금 무릎 담지 없나? 저 손은 어디 갔지? 야, 짠! 있네. 여기 제일 가자. 근데 이게 좁게 잡을수록 길어지니까 전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면은 사실 삼두 참여가 좀 많이 있지. 삼두 참여도 있고, 근데 이제 수축감이 좀 좋으니까, 올렸을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 네. 그치. 여덟, 아홉, 다섯, 네. 여섯, 아홉, 즐기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요새 그거 몰라요. 아, 이제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우정의 무대 또. 아예 모르죠. 야, 우정의 무대 축하 무대 많이 갔다. 아,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바지를 넣어 입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빛이 나오셨죠? 여섯, 이렇게 같이 갈 거야. 예. 일곱. 네. 아, 그리고 또 중국이랑 같은 드림팀 라인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네. 진짜. 우리가 이제 제가 1세대고
제 2세대. 2세대 지금. 네. 시즌 2에 어. 저는. 그래서 형이 저를 좀 더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아, 그런 것도 있지. 결이 있으니까. 네. 축구 아, 좋아하고. 그렇지. 운동 맞아. 좋아하고. 태민 나온 것도 보셨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저 태민이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아, 잘해. 운동 잘해요. 어. 늦게 오래 같이 했어요. 그때 하필 태민님이 형이랑 한진이랑 같이. 아, 그쵸, 어. 그 둘 사이에서. 네, 그 둘 사이에 껴서 운동을. 몸이 안 좋은 편이 아닌데. 아, 너무 왜소하게 나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여섯. 오우, 좋아. 한. 여덟. 두 개만. 오, 좋다. 오! 와. 올라간다.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다, 아니냐로. 셋. 고! 우, 나이스! 역시, 와! 자, 이제 바로 등으로 가자, 우리. 예! 오케이! 예! 등만 세 개만 딱 양기 가자, 손에. 아, 너무 좋다. 어디가? 자, 근데 이제 그만 뭐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아, 드디어 하시네요. 가! 가겠습니다, 형님. 어, 가! 그만 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드디어 한진이가 6시간의 훈련을 맡기. 진짜 6시간 하시는구나, 진짜. 세팔이. 그렇지, 약간. 급하지 않게 여기서 급하지 않게 여기서 그렇지 요거를 더 느껴 더 느껴 더 느껴 오 좋다 이거야 쭉 뽑아 쭉 뽑아 오 그렇지 아, 완전 뽑아야 돼 어 상부로 쭉 뽑아야 돼 어.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랑 어. 할 때 좋은 게 보고 배우니까 그렇지. 쭉 뽑아야 돼 쭉 요 일곱 여 여덟 쭉 넣었다 다 봤다가 아홉 자 다 봤다가 열 두 개 두 개 다 짜는데 짧게 됐어 괜찮아 예 좋았어 굿이야 그렇게 느낌은 반밖에 안 뜨겨져 맞아 두 개가 그게 괜찮아 없어 어차피 늘어나는 건 집중하는 거니까 예. 와 굿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빨간색으로 다 이게 근육이 예. 보여 와 어. 다섯 여섯 더 체중이 앞쪽으로 실려야 돼 네. 허리 쓰지 마 허리 쓰지 마 다섯 그래 더 쓸려야 돼 여섯 내리는 거 쏠려야 돼 쏠려야 돼 쭉 그렇지 굿 굿 굿 굿 중심을 무조건 가슴에 대고 네. 힘을 움직이는 거 괜찮아 귀 예. 중심을 움직이는 건데 패드에 딱 닿아야 돼 그래서 예. 중심 완전 쏠려야 돼 이렇게 오 좋아 아, 진짜 이거야 이거야 양발 이거 둘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역시 선수 다르구나 셋 그렇지 하나도 안 힘드냐 자 셋 굿 굿 굿 굿 또 어디 갔냐, 선아? 예? 어디 가셨어요? 어. 일단 저희 할까요? 어, 일단 하자. 네. 아, 재밌어. 아, 형 그만하세요. 형이 자꾸 다니시니까 뭐 하긴 했더라고. 더 이상 상관 없어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여섯. 그렇지. 고. 일곱. 그렇지. 살살, 살살 해줘서. 너, 고. 여덟. 네, 그래. 좋아. 길게 네가 버텨야 돼. 내릴 땐 네가 다 해야 돼. 우와. 오케이. 우와. 좋았어. 자, 좋아, 좋아, 좋아. 오! 자, 어디 갔냐, 또. 야, 서로 어디 전화좀 해봐라. 와, 어디가 왔냐, 이거? 와, 발판까지 완벽해. 와. 아니, 서있으면 되게 자꾸. 야, 이거. 너 자체가 오늘 스타짐이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 마타짐. 마타짐 23. 끌어올려. 그렇지. 어떻게 이걸 끝까지 당기지? 셋! 좋아, 끌어올려! 머신 자체가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맞아, 맞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무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섯. 여섯. 그렇지! 그럼 끝까지 버텨야 돼. 그래야지 탑을 끝까지 와. 열!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와, 갑자기 무게가 달라져. 그치? 네. 운동은 얼마나보다 어떻게가 중요해. 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 아우, 아프다! 아우, 왜 이래! 이러면은 아프단 말이야, 주관하고. 그게 그만큼 타겟에서 쉽다는 얘기거든.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렇게 하니까 무게가 달라지더라고. 그치, 그런 거야. 원래 이게. 처음에 가볍다가. 이게 진짜 보기에 쉬워 보여도. 장난 아닌 거죠 진짜로. 아 좋다 좋다 집중 집중. 누우면서 먼저 걸고.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걸렸다. 이거를 그 치팅으로 쓰면 안 되고 다섯. 무조건 흐름은 가져가 이어가야 돼. 여섯. 그렇지. 이걸 어? 반동으로 하면 잘못된 거고 반동이 아이고. 아닌 지금 방식이 좋은 거야. 자 누르고 누르고. 한 개 더 했어.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재미도다. 아이고 눌러. 오 오케이. 나이스. 아 좋다. 아, 나이스. 이게 분명히 한 다섯 개 때는 끝에까지 가는데 일곱, 여덟 개부터 안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안 가도 돼 하부 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끝까지 당기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 한 요 정도까지만 그렇죠 오케이 아, 노 페인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와 나이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10 깨자 10 저기 10. 예. 와 끝까지 네. 끝까지 와 쭉. 넷. 오케이 됐다 버텨. 여덟. 오 상처부터 눕히고 버텨. 그렇지. 고개 땡기지 마. 민아야 다시. 제껴 거기서 그대로 잡아. 머물러 머물러 가만 머물러. 두 개 남. 그렇지. 다시. 두 개. 머물러. 가만히 가만히 하려. 됐어 거기까지. 그렇지. 이게 수축이가 다 된 거야 사실은. 네. 근데 네가 고개를 밀면서 이거 더 땡긴다고 네가 마중 나가는 거야. 아... 차이가 없어 이게 이만큼. 네. 아... 이거를 가지고 더 땡기면 오지. 네. 끝까지. 여기서 네가 고개를 잡고 마중 하고 싶어서. 나가서. 네. 그렇지. 그 의미가 없어. 그냥 상체 잡아놓고 네. 팔이 들어가야 돼. 들어갈 거. 아니면 그냥 거기서 멈춘 게 낫지. 예. 차라리. 가. 가. 좋아. 아니 얘는 그냥 눈만 잠깐 돌리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약간 그 있잖아요. 약간 당 떨어진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아. 아까 한번 왔어. 이거 어떻게 가면 되지? 이거 갑자기 도안이가 나와주고 우도안. 네. 찍. 그렇지. 다시. 자. 여기서 느껴야 돼 여기서. 찍. 그렇지. 몇 개 했니? 다섯 개. 자. 쭉. 두 개. 됐어. 그만큼 더. 아 못해 이제. 아. 아니 어? 몇 세트 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두. 다섯.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쭉. 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 가자. 너무 좋아.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다려. 그렇지, 이거. 세 개만 집중해서. 누워봐, 누워. 그 다음에. 그렇지, 기다려. 이 정도. 오케이, 그 정도만. 그래, 웅크리지 마. 웅크리지 마. 팔만 당겨. 하나 더. 오케이. 거기 팔만 당겨. 팔만 당겨. 거기 한 방. 됐어. 이거 뭐, 그립봐. 다 풀려가지고. 형이 두 개 더 해서 두 개 빡 했는데. 아니, 하나 더 했을 때. 다시 멘탈 잡고. 그렇지. 아, 지금. 아, 달라. 띠용. 자. 집중. 몸 잡아. 아, 이거다. 그렇지. 아, 됐다. 마지막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됐어. 알았어. 자, 됐다. 이거라고 끝 아니냐고요? 증종국 머신. 종국이 형이 산 머신. 이거는 제가 산 머신. 이 두컬. 오. 아, 이거 네가 샀니? 예. 여섯. 일곱. 예. 아, 됐습니다. 하나 더. 하나. 배당기도. 더. 오케이. 어릴 때 진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얘는 운동선수 잘했을 텐데, 민호 씨. 한 번씩. 얜 축구 같은 거 없어도 진짜. 네, 잘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하고 푸는 것까지 완전 풀어 놓고. 오케이. 제일 하고 싶은 축구, 그리고 그 다음 농구 너무 하고 싶어. 아, 그리고 요즘에 만약에 하면은 너무 멋있다 하는 스포츠가 근대오조. 아, 진짜 멋있는 거야. 제가 올림픽, 파리 올림픽 가서 직관에서 봤는데 진짜 제일 경이롭고 아름다웠어. 한진이가 근대 10종이잖아요. 10종은 좀 안 멋있나 봐요. 아, 중복 본다 잠들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기타 치기까지 있잖아요. 폼이 좋네요. 오늘 이것이 폼을 올리나 봐요. 그냥 종국이 형이 이거 꼭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민호를 위해서. 같이 운동 좀 조인 좀 하죠. 좋지. 네. 근데 저는 오늘 뭔가 많이 이런 거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얘기 많이 하고 되게 오르면 알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B형의 ESFP 저희가 똑같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엄마가 최씨여가지고 제가 또 최씨를 또 되게 좋아해요. 아니 저희 엄마는 최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찍! 나이스! 호주는 네가 이용하는 거야. 널 도와주는 사람이야. 예. 고! 아, 아까 근데 너 숨었잖아. 근데 이게 저를 못 참게하네요. 야, 모르겠네. 아니, 이거 뭐 짠 것도 아니고. 아니, 시계까지 이거 막 말이 되니까. 이거 완전. 너네, 너야. 그쵸? 그래, 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야, 얘 어디 갔냐? 야. 짠. 아, 보이네. 가자. 다섯. 둘. 셋. 고! 렛츠 고! 맞춰요, 화이팅! 예쁘게 할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너 엄마. 진짜 알아서 할게. 너 진짜 봐, 여기 서 있어. 둘.
일곱. 쭉! 나이스! 과장님이 아직도 안 끝났어?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형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거 라스트 라스트. 얼마 안 했어 우리. 두 시간 넘게. 두 시간. 두 시간 15분 했네 우리. 두 시간 15분. 야. 예? 손호 형! 예! 여기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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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여섯. 좋다. 가자. 여기 여기 올림피아 집에 갔는데 그 형도 형 한 두 시간 하다 갔어요. 네. 다섯 개, 다섯 개 더. 좋아. 꽉!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같고. 됐다! 아! 오! 그 한번 더 주. 어. 저 올림피아 없었는 거 제가. 오! 야, 잡히네. 어, 좋아서. 네. 아! 아! 네. 아~, 아~ 오! 머리 멋있다. 맞아. 어, 근데 내가 선이 이쁘네. 팔뚝 길고 막 이렇게. 아니, 너무 예쁜데요? 다르다. 진짜. 네. 자, 아, 네. 오늘 일단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전도 아이돌 운동돌로서 또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제가 이번 활동에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정종국 나와서. 진짜. 나와서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네. 다른 접근이었어요. 역시 종국이 형이랑 하면 항상 이런 새로운 접근을 또 알게 돼서. 네. 2024년 형과 또 네. 운동으로 마무리 그래, 그래. 해서 네. 몸을 조금 더 근육량도 키우고 좀 더 예쁘게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선이 또 예쁜 몸이고 네, 팔다리도 길기 때문에 네. 뭐 운동 열심히 하면은 막 과하지 않고 되게 예쁜 몸 네. 무조건 나오니까 진짜 조금 더 붙여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민호 또 너무 열심히 해줬고 또 오랜만에 또 해병대 선임 만나서 네. 가수 선배 또 해병대 네. 선임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한 또 이런 또 심정구를 해봤습니다. 네. 아 일단 민호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고요. 또 운동 정말 좋아하는 또 우리 또 가수 후배니까 열심히 많이 노래도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민호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민호 화이팅! 자, 응원해주세요! 아.